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테마 리딩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n the days, 날들이죠. Before the era of big industry. era는 세기. 보통 age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커다란 산업 세기 전에 시절에. 자, 대부분의 복수명사. 사람들은 일했는데 그들 스스로, 지같이 스스로 일했어요. 자, day. 예전에 사람들은, 자, farmed, 농업 했다. 자, 땅을. 자, to produce는 투부정사 부사 만들기 위하여. 목적. 자, 음식을 for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그 다음, 시제 farmed의 1번의 과거형. 지금 농사를 지었고, 두 번째, 자, made, 만들었어. 물건들을.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공했다. 자, 서비스인데, 자, 이 서비스들은, 자, that they could exchange, 돈으로 교환할 수가 있었던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from 1700년도부터 그 상황은 뭐예요? 그 상황 해석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농업 기반 산업. 농업 기반 산업의 산업들은, 자, changed, 바뀌게 되었어. 자, 하면 뒤에는 당연히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순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윗글은 짧으니까 ABC 한 방에 가야 되겠다. 아, 딱 좋네요. 자, 일단 순서 보겠습니다. 자, 그 그룹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그룹이 나와야 돼요. 자, 작은 농장들은 시작해서 사라지는 것을. 이건 말이 맞죠, 지금. 자, 그 다음, their working conditions were often poor and wage low. 자, 그들의 일하는 조건과 임금이 낮았다는 말은 연장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일단 당연히 B로 가면 됩니다. 자, 닭은, 자, farms는 농장들. 작은 농장들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자, begin 시작했는데 to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 시작하게 됐고, 자, begin to 써요. 자, 그런대로 사람들은, 자, 일했는데 for rich 부유한, 자, landowners. 자, landowners는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서 대신 일하게 되었어. 자, 더 많은 사람들은 이사 갔는데, 자, growing 분사예요. 성장하는 도시들로. 자, many of them, 많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일했는데, for farms는 여기서 보면은 factory랑 똑같아요. 공장들. farms 공장을 뒤에 또 factory 써버렸네요. 그럼 회사들이라고 할게요. 많은 회사들에서 일했는데, 자, in large factories, 커다란 공장들에 있는 회사에서. 자, day는 아까 농부들이었죠. 농부들은 월 페이드 수동이죠. 집을 받았는데 돈을. 자, according to 하면은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냐면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how 의문사, many items, how many items 의문사 하나로 잡고 they made에 따라서.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또 목적어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을 이 사람들이 만드는지에 따라서. 자, 그 다음 순서는 아직까지 그룹 안 나왔으니까, 자, they're working. 자, 그들의 일하는 컨디션들은 are often poor 했어요, 형용사. 자, 나빴고, 임금은 어땠어요? low 했어요. 낮았어요. 임금. 돈이죠. 자, 만약에 일꾼들이 프로테스트는, 저항. 한다면은, 조항은 아니고 저항한다면은, 데모 같은 거. 자, 끊고, 자, employer이죠. er 붙으면은 우리가 누구예요? 고용자. 우리가 EE 붙으면 고용, 피고용인을 말하죠. 그래서 고용자들은, 자, could fire 할 수가 있었어. 뭐 총을 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는 해고 할 수가 있었어. 그나 그녀를. 자, beginning 분사구조 ing요. 1800년대 시작으로, 자, worker들은, 자,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작으로 가. 아, 현재 분사로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앞에, 뒤에 나오는 컴마 뒤에 주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능동의 뜻으로 봐주면 돼요. 자, 일꾼들은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to organize가 또 목적어예요. 그래서, 조직하기를 시작했어. 그들 스스로. 자, to fight, 또 싸우기 위하여.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자, the better, the noun 이라는 상태를 위하여. 자, 조직했죠. 그러니까 그룹이 나와도 상관없겠죠. 자, 그룹은 싸우기 위하여 조직한 그룹들은, 자, that they formed 구조의 생략 구조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생략되고, they formed까지 묶이고, 실제 주어는 그룹들의 복수 주어, 자, were 복수 동사. 자, 그들이 형성했던 그룹들은 가끔씩, 자, was called예요. 자, unions라고 불렸다. unions는 협회. 협회. 성공.
자, 다른 자 유니언스 협회들은 원했는데 다른 것들을. 자, 그들의 demands 요구 사항들. 자, 그들의 요구 사항들은 오픈 삽입절. 자, include 포함했는데 더 높은 임금을, 더 짧은 일하는 시간을, 그리고 더 안전한 일하는 상태들을 요구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밑에 알파고 씨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발전에 따른 노동조합의 탄생 과정.